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지난 3월 24일 중공의 공청단이 성명을 통해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애국주의 불매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공의 모든 언론들이 중국 인민들을 선동했고, 인터넷에는 공산당이 세뇌당한 중국인들이 H&M과 나이키 등 관련 해외 기업들의 제품을 불태우거나 옷을 찢는 영상이 퍼졌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6일 1차로 방송했던 중국의 조잡한 나이키와 H&M 불매운동에 이어서 두 번째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의 갑작스러운 애국주의 선동과 불매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간의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매운동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며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애국주의 불매운동의 원인은 신장 지역 면화와 위구르 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중공의 조바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출발점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간판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28일도 떼어내고 있네요. 중국 인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중공은 또다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건데요. 중공의 예상대로 오랜 동안 세뇌당한 중국 인민들은 중공의 명령대로 처음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여러 개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26일 방송에 이어서 지금도 새로운 영상도 보면 나이키와 해외 브랜드 모자,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의 애국주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게, 그리고 저 면화를 자기는 이렇게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네몽구의 후허하우터라는 시에서는요, 우리의 상점에는 나이키라든지 H&M을 입은 자나 신은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산동의 칭다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뭐 청나라 말기에 의화단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100년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선동이 중국 인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이키에 공산당 마크를 집어넣어 버렸네요. 해외 브랜드의 간판이 철거되고 옷이 찢겨지고 운동화가 불탔습니다만, 또 게다가 이런 것들을 유행처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상점과 식당 등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이키나 H&M 제품을 입거나 혹은 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나이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NKIE, NK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자라 같은 경우는 자레, 예? 뭐 이런 식으로. 자, 푸마의 상표도 원래 거하고 다르게 왼쪽으로.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아비바스. 자, 뭐 이런 식으로 국적 없는 이런 그 모조품들 상표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게 국산품이다, 이렇게 또, 물론 이거는 이제 비꼬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조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과도한 이런 문구나 행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산을 신어야 된다, 국산. 중국산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운동화를 버리고 태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예전에, 지금은 이런 게안 나오죠. 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는 이런 예전의 운동화입니다. 군화 비슷한 운동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뭐 전리품과 같은 골동품 같은 이런 옛날 신발까지도 지금 뭐 꺼내 신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참 한심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자, 이게
나이키의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3월 26일이에요. 3월 26일 20시에서부터 21시까지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무려 여기 보면 33만 7천 명 정도가 이미 예약이 됐다. 33만 7천 명. 야, 이거 1시간 10분 동안, 약 1시간 10분 동안 33만 7천 명이 이렇게 예약을 해서 팔려나갔습니다. 신상품이라는 거죠. 화투닝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또왜 등장하느냐? 이 사람도 애국주의에 동참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도 당연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입고 있는 운동복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나이키 신발에 나이키 손목 보호대, 아디다스 상의에 이거는 윌슨입니다. 중국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윌슨 테니스채. 다 이게 뭐 해외 브랜드죠. 자, 이렇게 실제로 자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중국 인민들한테는 애국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이걸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행위들은 결국 형식에 불과한데요. 실제는 그럼 어떨까요?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할인 매장에 모인 군중들입니다. 나이키 할인을 한다고 하자 바로 뭐 불매운동 상관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느라고 바쁘죠.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저 장면도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곧 입장을 해서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저기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3월 27일 하얼빈입니다. 뭐 다른 지역 여러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저렇게 해서 불매운동이 3월 24일 시작했잖아요. 자, 이 여성은 당당하게 나이키 옷을 입고 거리에서 오히려 생방송으로 또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불매운동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키 광고하는 겁니까?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나이키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뭐 이런 오히려 대비되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나이키를 못 샀나요? 아니면 나이키에 아직도 반대하고 있나 보죠. 자, 이렇게 중국 전역에, 여기는 선양시인데요. 선양시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이나 나이키 매장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서 있고요. 이거 뭐 제대로 이 설명을 좀 들어보면, 들어가서 옷을 좀 입어봐야 되잖아요. 입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어디 가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공의 애국주의 불매운동, 이것이 할인 판매에서 바로 무너졌고요. 할인하지 않는 다른 매장에도, 다른 제품의 매장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좀 이따가 퇴출될지도 모른다. 또뭐 이런 중공이 하는 짓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오히려 브랜드 홍보를 해준 격이 돼버렸습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중공의 이번 애국주의 선동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외국 기업은 초기에는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해외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장 지역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로 준비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애국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방송이 생각보다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까 뭐 그 영상에서 좀 보셨지만 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찬반이 많죠. 찬반 여론이 많죠. 당연히. 자 그런데 제가 네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만. 우선 첫 번째로 자기 돈으로 산 물건을 태우고 찍고 나서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이다. 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니까. 중국인은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중국인은 남을 속이는 것은 아주 빠르고 이것을 스스로 총명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또한 빠르다. 중국인은 총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다. 각성하자. 이렇게 또 네티즌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입니다. 예. 우마우당 시비 걸지 마세요. 찾아보면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찾을 테니까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둘째 반응이 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소리야. 옷을 찢거나 운동화를 불태우는 것은 업무 중에 하나지. 그건 일이고. 그러나 명품 할인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달려가는 것은 생활이야 생활. 중국인은 일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거든. 게다가 옷을 찢거나 운동화를 불태우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냐? 예, 재밌죠. 세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 아니 한정판 명품 브랜드 제품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다른 제품은 1시간 만에 인터넷에서는 신상품 예약이 아까 보셨죠? 33만 7천 명이나 몰렸다고? 중공이 앞에서는 선동하고 실제 중공의 3세, 4세들은 여기 가서 다 예약을 했네. 이들 중에 아마 33만 7천 명 중에 80 내지 90%가 바로 중공의 고위층 귀족 자녀들일 거다. 불쌍한 노예 인민의 자식들만 또 옛날에 인민해방군 운동화를 신고 다니게 생겼다. 다시 짝퉁이라도 사야겠다. 예. 네 번째 반응도 괜찮은데요. 해외 브랜드 명품 매장이 다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M이 중국에서 퇴출되면 총 5,394명의 중국 직원들과 각 지역의 매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합치면 약 1만 명 이상이 실직을 하게 될 건데 이것도 뭐 애국주의 하다가 불쌍한 노예 인민들만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 자 이렇게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에게 세뇌된 자들만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인민이 90에서 95%까지 된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 제 채널의 댓글에서도 중국인민들은 중공을 90% 이상 지지한다. 그런데 왜 자꾸 중국을 비난하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단 미친놈도 있습니다. 물론 한족이죠.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도 그런 가짜 통계 수치를 믿는 자들이 참 한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마우당이겠죠. 겨우 몇 푼 벌려고 영혼까지 파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함께 소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이게 뭐 지금 벌써 5천명에서 6천명 사이를 계속해서 한 몇 개월째 답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8만 5천 명까지 가기가 한 11개월 만에 갔는데, 그리부터 지금 한 4, 5개월째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이상 빨리 좀갈수 있게 도와주시죠. 예,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자동으로 구독, 알람 엄청 취소됩니다. 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